김정일 시대의 고난의 행군 그리고 지금 김정은 시대의 신고난의 행군은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북한 김정일 시대 때는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고요. 지금 김정은 시대 때는 고난의 행군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네. 자발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선언했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우리 송죽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 북한 주민들은 당에서 선전하면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배고파도 장군님을 위해서 싸우며 나가자.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죠. 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84년생 김정은과 또래에 있는 지금 북한 청년들을 봐야 돼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30대 청년들이 바로 김정은의 또래인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애착심이나 세뇌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맞아. 올해로 집권 10년을 맞은 30대 김정은 위원장의 국민도 90년대 이후 태어난 2030, 이른바 MZ세대입니다. 사상적 충성심이 약하고 개인주의, 자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의 사상 통제를 주문합니다. 우리가 미안하지만 김정은 정권에게 기대하고 의존하는 바는 1도 없다. 이미 우리 부모님 때부터 장마당에서 자급자족 우리가 알아서 먹고 그렇지. 살았는데 무슨 이제 와서 고난의 행군이냐? 콧방귀를 끼는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왜 김정은이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선언했다고 보냐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북한 주민들의 실제 대답은 김정은이가 이제 자포자기를 한 것 같다. 지금 고난의 행군이 그때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김정은의 고난의 행군에 동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충성심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네. 방금 김진 선배가 MZ세대 얘기를 하셔서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네. 덧붙이고 싶은데 영국 외교관의 아내분 린지 밀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2017년, 2018년 2년 동안 거주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셨거든요. 어제 그분을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좀 네. 재밌는 내용을 들은 게 네. 그러니까 열병식에 동원된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막 겉으로는 너무 막 소리도 우렁차고 막 발굽 소리 너무 막 세고 했는데 감시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막 이틀에 한번 동원되는 거 너무 피곤하다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열병식에서는 그렇게 우렁차게 하다가도 끝나자마자 막 버스 타려고 도망가고 뭐 쇼핑 가고 그 너무 싫어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Didn't North Koreans have like complaints about going to military parade? Security was around, for example, and their behavior changed, and they told me certain things, such as soldiers lie a lot and things like that. They were running to go to the shops. Experience of people shouting anti-US slogans to people just having time with their friends and being normal, you know, so it's It's a really interesting divide.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극장 국가에 동원되기 위해서 청년 세대들은 이 피곤함을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있구나. 약간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30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시잖아요. 네. 왜 중요하냐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에 한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나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장 많이 소비한 세대가 이 2030 세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가 북한 체제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정권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날 먹여 살린 건 부모님인데 네.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네. 그렇기 때문에 충성심이 바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기 아버지들이 막 꾸지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앉으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 살까? 문제가 뭘까? 아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제일 먼저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명분을 그냥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네. 그냥 그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살 때 이런 말이 유행을 한 게 있었는데 김일성 시대에는 가장 힘 있는 줄기가 빨치산 줄기, 빨치산 운동을 했으니까 였고 김정일 시대에는 백두산 줄기가 가장 힘있는 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뭘까? 라고 하면 애들이 한결같이 한라산 줄기 응? 제주도?
뭘까? 라고 하면 애들이 한결같이 한라산 줄기. 응? 제주도? 한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탈북민이 가족이거나 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제가 탈북할 때 그 이후로 드는 계속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똑똑한 순서대로 탈북한다. 힘 있는 순서대로 탈북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화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2030 세대가 이제 청이제 장년층으로 성장하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송미양이야말로 김정은이 그 두려워하는 그 세대잖아요. 그가 1년 전에 북한에 계셨는데 그때 어땠어요? 아 그때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이제 김정은 이제 대통령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많은 기대를 했어요. 뭔가 새 세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뭔가를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제 점점 가면서리 생활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무기에만 점점 종력을 하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생활인데 왜 저렇게 싸움만을 자꾸 강조하냐 이러면서리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도대체 내 삶을 디자인하는 주인은 누구냐? 그게 바로 국가인데 내가 왜 이렇게 디자인을 내절로 내 삶을 못하고 이제 국가가 시키는 디자인을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TV에서 보면 막 만세란 부르고 이제 막 뭔가를 이렇게 하시면 막 박수를 치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거를 진짜 내가 충성심으로 막 이르는 게 아니고 그냥 거김에 대한 가식으로 그냥 겉을 그냥 하는 거. 아니 고통의 역사를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내부 불만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다. 최고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당 고위 관료들한테 지금 청년 세대에 대한 교육 사업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청년 세대에 대한 교육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고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새 세대들이 사상 정신 상태에서 그 심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당 세포들이 청년 교양에 보다 큰 힘을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청년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확고하게 틀어지고 나가라.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청년 세대만 딱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김정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제가 취재한 것만 해도 수차례 구호 물품과 식량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어요. 예. 그 시점이 정확하게 북한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에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은 살려야 된다라는 선한 의도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구호 물자를 제안했는데 김정은이 이번에 고난의 행군을 선언할 때 이런 멘트가 나와요.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노동당원들, 특히는 수십만 우리 당 세포비서 동지들이 심장을 믿을 뿐입니다. 이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손에 남아있는 핵무기와 미사일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압박하지 않으면 이 경제난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답답해서 어쩔 수 없지만 고난의 행군 오늘 천리마 정신 같은 걸 꺼내둘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예상컨대 지금 고난의 행군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세 번째 차이는 북한 김정은은 스스로의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을 네. 더 올릴 겁니다. 김여정의 말폭탄 수위도 올라갈 거고요. 네. 우리 서해 5도나 어쩌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물리 도발, 물리적 도발까지 북한 김정은은 감행할지도 모릅니다. 네. 결한 끝으로 스스로가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날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네. 대비책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첩보에 따르면 올해 2월에 실제로 김정은의 직접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모든 북경 접경지대에 거대한 사람 키보다 큰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거기에 고압 전선을 설치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져서 3000볼트 이상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이 장벽들이 실제 접경 지역에 네,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요. 예전에 기성세대가 뭐 붉은 적기 뭐 적기가 이런 노래 불렀다면 지금은 북한 세대 젊은 세대는 소녀시대 노래 부르고 BTS 노래를 보고 그럼요. 이만갑을 보고 돌직구 쇼를 보거든요. 돌직구 쇼를 보거든요. 아니야.
야, 이거 전문 용어 물타기 아닙니까? 네? 합성하지 마요,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고 BTS 뮤비를 보고 이만갑을 보는 세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 아까 말했던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문자나 이런 걸 할 때 크크크를 쓴다고 해요. 진짜? 또 이건 실제 탈북민과 인터뷰한 내용.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말 끝에 크크크. 이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아까 너무 아까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게 이제 한라산 줄기. 백두 줄기도 아니고 한라산 줄기냐라고 물어봤던 게 이미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리 김정은이 장벽을 세우고 처벌한다고 언포를 오더라도 전혀 이 문화적 흐름의 개방 앞에서는 대비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